네, 이번 총선에서는 다양한 공약들이 제시됐습니다. 후보자 간 공통된 공약은 물론 차별화된 것들도 눈에 띄었는데요. 부평 지역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송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인 부평구. 후보자들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해당 지역 주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에 나서겠다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후계획도시는 조성 이후 20년 이상 지났고 인접 연접 택지와 구도심 유유부지를 포함해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곳을 대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사업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지정을 검토 중이라 인천은 적용될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후보자들은 모두 1기 신도시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도 선도지구 지정 등이 가능하도록 완화된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인천에 출마한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놓은 공약인 만큼 당선자들이 한 목소리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캠프마켓을 비롯해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여부를 두고는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선 캠프마켓 부지에 대해서는 생태문화공원을 조성하면서 지하에 초대형 주차장을 확보해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겠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인근 부평공원과 부영공원, 여기에 제3보급단을 연결해 부평숲을 조성하겠다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또 캠프마켓 부지에 들어설 인천 제2의료원을 대학병원에 민간 위탁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첨단 기업을 비롯해 대형 복합 쇼핑몰 유치, 디지털 단지 조성과 시민공간 등 다양한 공약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공약들은 지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우선 대형 복합 쇼핑몰의 경우 온라인 유통시장이 커지면서 백화점과 대형 유통마트들이 인구 밀집 도심에서 철수하고 있는 만큼 종합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 인천 제2의료원의 민간 위탁 역시 현재 인천시의 기조가 공공의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풀어야 할 숙제도 많습니다. 캠프마켓 역시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실현 가능성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주변 상권은 물론 주변과의 조화 역시 검토해봐야 합니다. 당선자들이 어떤 공약을 1순위로 진행할 것인지도 관건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쏟아지는 다양한 공약들. 이번에는 어떤 공약이 이루어지고 또 어떤 공약이 사라지게 될지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